이 셔츠 이거 이틀째 입는 거다. 그렇게 좋냐? 응.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랬지. 님이 아니면 못 산다 할 것을. 사랑한다. 왜 그러세요, 손님? 왜 그러세요? 지금 그걸 노래라고 부르고 자빠진 거야? 내가 불러도 그거보단 낫겠다! 당장 나가! 좀 참아요, 왜 그래요? 어? 아직도 애비 못 꼬신 거야? 아휴, 애가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쉽지가 않네. 춘봉이 입심으로도 안 되는 게 있었어? 예, 나가요! 나가면 되잖아요! 뭐야? 어머, 이거 혜리 언니 목소리인데? 어, 혜리 언니. 너 또 무슨 일이야? 야, 너 일로 와봐. 이게 어디다 대고 널 똑바로 두고 덤벼? 아유, 저 사장님, 고정하세요. 아유. 돼지 멱다는 소리 내뱉으면서, 뭐 가수? 어? 사장 나오라 그래! 아유, 사장님, 죄송합니다. 얘가 아직 뭘 몰라서요. 혜리야. 어서 사과드려. 얼른. 야! 너 저 저기. 고정하세요. 너 지금 무슨 짓이야? 누구 장사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? 아유, 누님이 좀 이해해. 아, 애들도 자존심이 있는데 가수한테 돼지 멱다니 어쩌네 그러면 아 욱할만 하잖아. 가수? 너 내가 애리 노래 부르는 거 보고 뽑은 줄 알아? 뭐라고요? 네 노래 엉망인 거 춘봉이가 얘기 안 해주든? 낯짝 반반하길래 어떻게 룸에 좀 넣어볼까 하고 뽑았더니 정말 주제도 모르고 설치고 있어. 아유, 애한테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해요? 아이, 가수 행세 그렇게 하고 싶음? 당장 보따리 싸서 명월관 나가. 알았어? 아니, 누님. 누님. 어떠십니까? 울승아 잘 있는 것 같지? 편지만 봐가 알겠나? 못 있어도 잘 있다고 쓰는 게 편지 아이가? 가시나 어디 밥벌이야 일자리는 구해 있는 게고 모르겠네. 얘 전에 버스 안내양도 하더라 아이가. 뭐를 해도 밥은 안 굶고 있을 기다. 설마 우리 승아 나쁜 길로 빠지는 건 알겠지? 고마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. 그래, 걱정되는 사람이 가출은 와 시키더나? 당신은 와 다 지난 얘기를 들추고 그랍니까? 봉투를 한번 줘봐라. 이번에도 종로 우체국이네. 확실히 종로동 어디 있는 것 같은데. 그 종로라카 뭐 억수로 넓은 데 아닙니까? 어, 맞다. 그 승희 공방 있는 인사동도 거의 있다 아이가. 그러십니까? 아주, 그런데 승구 아버지, 저 어머니하고 식구들이 승아 소식 되게 궁금해할 낀데 예, 이제 편지 왔다고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? 당신한테만 편지 보낸 거 그 식구들이 이상하게 생각 안 하겠나? 내 서울 한번 갔다 온 다음에 생각 좀 해보자. 서울은 언제 가실 낀데 예? 아이고, 내일이라도 당장 갔으면 싶은데 내일은 외삼촌하고 외숙모 방부터 옮겨줘야 안 되겠나?